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시장입니다. 잠깐 홍콩 국제공항이 나왔고요. 제가 구독자 분이 많지는 않지만은 어떤 구독자 분께서 두 번이나 홍콩 공항에서 마카오 가는 버스 타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 올리셨는데 예, 두번 부탁을 하셔가지고 나왔고요. 되게 쉬우니까 지금 영상 잘 보시고 혹시 홍콩 공항에서 마카오 바로 가실 분들은 영상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나오는 출구가 두개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홍콩국제공항은 A 출구와 B 출구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렸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B 출구로 나오시는 분들은요, 이쪽 나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쭉 길게 이어진 이 통로로 가지 마시고요, 예, 바로 나오자마자 오른쪽에 이런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제 환전소가 있는데,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예, 약간 왼쪽 방향으로 가시면은 앞쪽에 루트 98이라고 하는 예, 작은 예,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카페까지 오셔가지고 바로 카페 앞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예, 요 계단으로 내려가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자, 카페 왼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예, 3층 가셔가지고 나가서 바로 왼쪽에 예, B4가 적혀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출구는 그 홍콩공항 입국장 그 B 출구랑 가깝고요. 여기를 나와서 예, 왼쪽으로 쭉 가시면은 예, 이제 버스 이제 정류장이 몇개 보이실 거예요. 저쪽 앞쪽에 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예, 버스 정류장이 이제 마카오로 갈때 예, 버스를 타는 예, B4 예, 버스가 예, 서는 정류장입니다. 저거를 타고 이제 한 10분 정도 이동하셔가지고 이제 홍콩 이민국 건물에 도착을 한 다음에 이 홍콩 이민국 출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마카오행 버스표를 타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바로 마카오로 가는 게 아니고 예, 마카오를 갈수 있는 예, 버스를 타는 곳까지 이동하는 곳입니다. 혹시 A 출구로 나오시는 분들은요, 여기 나오셔가지고 바로 여기 앞에 길게 펼쳐진 예, 이쪽 라인으로 가지 마시고 예, 나오자마자 바로 왼쪽에 있는 예, 여기 조금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예, 이제 한 11시 방향으로 가시면은 앞에 예,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커피숍 바로 오른쪽에 예, 계단이 있습니다. 예, 계단으로 내려가셔도 되고요. 자, 지금 아저씨 내려가고 있죠? 일로 내려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예, 계단 뒤쪽에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예, 3층으로 가시면은 이제 길가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 B4 예,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 버스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아, A 출구 나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면은요, 3층인데 앞에 출구에서 왼쪽으로 쭉 가시면은요, 저기 뒤에 버스가 두대 있습니다. 저기 뒤에 두 번째 버스가 이제 그 마카오로 갈때 이동하는 버스입니다. B4번이죠. 저기서 버스를 타시고 이제 홍콩 이민국에 가서 이제 이민국 통과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카오행 버스를 타시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보통 영상 찍을 때 일부러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냥 겸사겸사 해가지고 찍는 편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 예, 영상이 좋으셨으면은요,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